코로나 사망자가 약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내일자로 전부 문을 닫고 코로나 전담병원도 절반 이상이 원래대로 일반 환자를 맡기 위한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귀 이게 말이 쉽지 병원 하나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합니다. 중환자용 음압 설비는 이미 치워진 상태. 코로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환자 5명이 입원했던 병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상을 모두 비우고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환자 2만 5천여 명을 치료한 서울의료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일반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시설 정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료진 확충 같은 남은 과제들을 고려하면 새 병원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도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환자분들을 봤던 것을 그 환자분들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한 1년에서 뭐 이 정도는 2년 정도까지도 길게 보기도 하는데요. 최근 5주 새 일반 병상으로 전환한 코로나 병상은 전체의 70%. 남은 생활치료센터 12곳도 내일 모두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9명으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